유튜브 안에 오셨습니다. 부부시라고요? 어떤 일로요? 예,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화목해 보여가지고 속에 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심성은 착한 사람이에요. 내 말도 잘 듣고. 네, 어머니. 집사님이시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네.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면 네 장사가 잘될 것이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다가 계속 안 돼요, 지금. 예전엔 잘 됐는데 안 돼가지고 내년 운세 좀 보려고 지금 사주팔자 점집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보금방 이게 무유하고 잠깐 들려봤어요. 잘못 온것 같네. 저희는 말씀 치유반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집사였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아휴, 주의종인데 그러려니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용서야 이러고 우리를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지금 교회 떠나가지고 점집 다녀요. 내년에 우리 장사가 안 되니까 확답 좀 받고 싶고 답답하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집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집사님. 그렇죠. 우리가 저도 얘기를 같이 하자면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하세요, 마음이. 그쵸? 상처라는 게잘 회복이 잘안 되죠.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좀 살다가 안 돼가지고 같이 치유할게요.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어. 가난뱅이야. 돈 없고, 장로가 돈 없다고 쫓겨났어. 욕도 먹고, 저주도 받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땐 사람 대접하는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고 이제 나가셨는데 교회를 떠나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저희 어머니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목사님 말하면 저주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도 그런 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돈을 줘좀 밝히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참조는 할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망했어 이래가지고 되게 원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세요. 분이 차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으니까. 근데 교회 사람들이 더 그래. 맞아 맞아.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이상한지 알면서 요즘에 대형교회 보면 참 그런 거 놀래지도 않잖아요. 여성도라든지 돈 문제. 그런데 그걸 눈감아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보다는 나와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참 그때 참 그랬는데 저희 친정엄마 어머님 너무 막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권사님 중에서도 점집 가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믿질 않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쵸? 조급하시니까 자꾸 점집 가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치유가 나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런 거는 잘 분별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거 목사님 말안 들으면 저주받을까봐 얘기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너무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목사님 말안 한다고 저주받는 게 어딨냐.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붙잡는 게 바로 말씀 치유반입니다. 점집 가지 마시고요. 아유, 속상해서요. 장사가 안 돼서 내년 운세 좀 보려고요. 도대체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장사 잘 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 원망하게 되고 사람 원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속 터져 죽겠어요. 장사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포기하고 싶네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린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환란을 벗어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죠. 우리 이거를 꼭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기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내가 포기하면 뭘할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힘들어도 좀 견디시면서 힘을 좀 내세요. 꼭 반드시 잘될 거예요. 믿으시고요. 점집 가지 마시고요. 네? 아유, 저 바쁜 일 있어가지고요. 몸비스요? 이는 말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에휴 집에 가서 볼게요 지금 가봐야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꼭 기억하세요 갑시다 우리 확답 좀 봅시다 내년에 대박 되는지 한번 아유 백희 아줌마인가 이 아줌마 믿음도 한 개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목사님도 아니고 아유 답답해 내일 점집 가서 아요 장사가 대박 나는지 어찌 좀저 내년 운세 좀 보러 갑시다 따라와요 예? 네, 믿음을 지키시기 힘든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점집을 믿질 않으면 우리가 소용이 하나도 없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제베스, 제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said, I wish you'd bless me. 그죠? 소리 질러서 야베스의 기도가 내가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죠? 축복 주세요. I wish 바랍니다. You would give me 주세요. More territory 영토를 지경을 넓혀주세요. 응? Let your powerful hand be with me 그렇죠? 너의 큰 손이 힘 있는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Keep me from harm 그렇죠? 지켜주세요. 악으로부터. Then I won't have any pain. 페인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God gave him 주었습니다. Why he asked for 요구한 것을 하나만 더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믿어야지 이제 그대로 되군요. 복을 주세요 하면서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saying that thou wouldest bless me indeed.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두 분이요. Enlarge my cost. 확대해 주세요 나의 해안을 territory and then thine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thou wouldest keep me from evil 그죠? It may not grieve me 슬픔이 없는 거죠 and God granted him 그죠? 주었습니다 give 대신에 이걸 쓰죠 허락했다는 거죠 주었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that which he requested 그죠? 그가 요구한 것을 예측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구해달라고 근심이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도요.